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의 1일 권장량은 우유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렵죠. 네네. 네. 워낙 많은 양을 마셔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유에는 사실 단백질보다 지방이나 유당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우유만으로 챙기기는 너무 힘든데 이 분리유청 단백질은 순도 99%의 단백질만 담아낸 겁니다. 야. 아니, 야, 우리가 99% 하면 예, 거의 완벽이잖아.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 먹는 게 단백질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유와 분리유청 단백질의 각 구성 성분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모형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이 하얀색이 단백질, 나머지가 지방, 유당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 우유는 세 가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우유 100g당 유당은 39%, 지방은 32%가 함유된 반면에 단백질은 그보다 훨씬 낮은 29%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별로 안 들었어요. 반면에 우리 분리유청 단백질의 경우 이렇게 유당과 지방은 거의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도 99%에 단백질만 가득 찬 것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야, 좋다 좋다 좋다. 비유가 딱 되네. 아니 그리고 전 지금 또 놀라운 게 우리가 평소 몸에 좋다고 막 마셨던 우유 속에 지방이랑 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있네요. 방금 보셨다시피 일반 우유에는 지방과 유당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유당이라고 하면 밀크 슈거라고 하는데 우유, 산양유, 그리고 초유와 같은 이런 포유류에 젖에 함유된 당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밀크 슈거 하면 우유랑 설탕이잖아요. 네. 설탕은 당 성분이잖아요. 이 당과 관련된 성분인 만큼 사실 이게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비만이나 뭐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또 우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인의 약 75% 정도가 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자체를 못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분리유청 단백질은 유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을 가진 분들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유 먹으면 탈라고 막 그랬었구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게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 탈 많이 났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저는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먹어볼 수 있어요? 저희 한번 궁금한데 먹어보면 맛 좀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의 근육과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와 엄청 고소해. 나는 달고 고소하고 달고 부드러워서 좋은데요? 오 맛있는데? 이거 당 없다고요? 엄청 단데? 이걸로 한 끼 식사 대용도 괜찮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맛 없어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 씹는 거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 진짜로 99% 단백질인데 엄청 달콤하고 고소하고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와, 나 우리 엄마 드시게 해야겠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 필수라고 하셨거든요.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말고 다른 걸로 단백질 보충하시던 분들 이제 분리유청 단백질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